부산시가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을 부산시설공단 경륜본부로 통합하는 등 시사나 공공기관의 운영체계를 새롭게 마련하는 혁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주말 부산이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바다축제로 들썩였습니다. 일광해수욕장에선 일광낭만가요제가 열려 관람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8월 1일 기준 부산 신규 확진자가 2,071명이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전 일요일 확진자 1,470명보다 600여 명이 늘어나 확진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역세권의 주택을 건설해 주거 취약자에게 인근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 임대하는 부산희망 더암아파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부산시가 1일 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시사나 공공기관이 전국 최다 수준으로 운영돼 이에 대한 문제와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공공기관 운영 체계를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혁신 방향을 보면 창업 업무의 통합 관리를 위해 부산 창업청을 신설하고 시정 연구 기능은 부산 연구원으로 이관됩니다. 또 부산복지개발원은 부산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되고 부산국제교류재단과 부산영어방송재단은 부산글로벌도시재단으로 통합됩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도시재생지원 기능이 부산도시공사로 이관되고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을 부산시설공단 경륜본부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중앙관청하고의 허가 및 협의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정관을 개정해야 되고 또 그리고 시의회에서 예산안 반영부터 시작을 해서 조례 개정 작업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승인은 올해 말까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8월 1일 0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71명 발생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 일요일 확진자 1,470명보다 600여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날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은 41개 중 23개 사용해 가동률이 56.1%, 일반 병상은 56개 중 25개를 사용해 가동률이 44.6%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80대 1명, 20대 1명 등 2명으로 모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였으며 현재 위중증 환자는 13명입니다. 신규 재택 치료자는 2,267명으로 현재 재택관리 인원은 24,703명입니다. 부산시가 주거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의 주택을 건설해 주거 취약자에게 인근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 임대하는 부산희망 더함아파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시는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구 등에게 공급할 부산희망 더함아파트의 지침을 마련해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예고를 거쳐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산희망 더암아파트의 건설과 분양 임대는 민간주택 사업자가 진행하고 시는 건설하는 주택의 용적률 완화, 건축물 높이 규정 적용 배제 등 민간주택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지난 주말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부산 바다 곳곳이 바다축제로 들썩였습니다. 일광해수욕장에선 자유와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일광낭만가요제가 열렸는데 흥겨운 축제장을 즐기기 위한 인파가 몰리면서 일광해수욕장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차선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광해수욕장 백사장 위 파라솔들, 피서객들은 튜브에 몸을 맡긴 채 파도를 즐깁니다. 파도가 잔잔해 가족 단위 관광객이 즐겨 찾는 일광해수욕장에 지난 주말 흥겨운 축제장이 열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3년 만입니다. 기장 출신 가수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라는 곡에서 이름을 따온 일광 낭만가요제. 사흘간 열린 축제 현장에는 전국의 실력 있는 아마추어 가수들의 열띤 경연이 예선전과 결선전으로 나누어 펼쳐졌습니다. 또 가수 별사랑, 박군, 장구의 신 박서진 등 초대 가수의 공연과 함께 가족 장기자랑까지 더해지면서 피서객들은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날렸습니다. 제18회 낭만가요제 이렇게 참 많이 모인 것을
추진위원장으로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더욱더 알찬 제19회 낭만가요가 되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광 바다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기회. 오는 6일과 7일에는 갯말축제가 일광 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후리 그물 당기기와 바닷속 보물찾기, 해녀 길놀이 퍼레이드, 갯말 콘서트 등 기장 지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가 마련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열리는 부산 불꽃축제의 유료 티켓 판매가 시작됩니다. 부산시와 부산문화관광축제 조직위원회는 오는 11월 5일 열리는 부산 불꽃축제 유료 좌석을 1일 오후 2시부터 공식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판매 예정인 유료 좌석은 테이블과 의자를 갖춘 R석, 1000석과 의자만 제공하는 S석, 5000석 등 총 6000석으로 수익금 전액은 불꽃 연출 확대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안전시설 확충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부산 불꽃축제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고 2021년에는 북항과 남항, 다대포항 등에서 분산 개최됐습니다. LG 헬로비전과 국립생태원이 지난달 29일 멸종위기종 보호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이날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태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관련 프로그램 제작과 캠페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LG 헬로비전은 매달 각 지역별 멸종위기종을 선정해 기획 보도하고 관련 대담 프로그램을 방송할 계획입니다. 또 국립생태원 연구진과 함께 야생조류 서식지를 모니터링하고 지역 주민과 임직원이 참여하는 야생조류 충돌 방지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지역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에 대한 이해를 지역사회에 확산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이와 관련된 ESG 활동에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기업과 함께 환경을 위해 협력하는 ESG 경영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BS 캐릭터 펭수 아시죠? 펭귄을 닮은 귀여운 모습에 익살스러운 말투까지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캐릭터인데요.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을 알리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 같은 캐릭터나 마스코트를 앞다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경쟁 시대를 맞은 지자체 마스코트의 세계를 기자가 간다에서 소개합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해치, 부산의 부기 등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돼지국밥이 유명한 경남 밀양에서는 돼지를 형상화한 캐릭터인 국밥이가 맹활약 중인데요. 이곳 의열 체험관에서 홍보 영상 촬영이 있다고 해 찾아와 봤습니다. 체험관 직원과 나란히 선 국밥이. 국밥이라는 단어에 좋다는 의미를 추가해 이름을 정했고 돼지탈을 쓴 쌀알을 닮은 외계인이라는 설정으로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펭수처럼 말하고 움직일 수 있어 다양한 체험을 해보고 재치 있는 소감도 남깁니다. 밀양시가 도시의 이미지를 친근하게 바꾸기 위해 젊은 세대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제작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존재감에 밀양시는 아예 특별 공무원으로 임명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공무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네, 밀양시에는 관광, 문화, 체육, 스포츠 모든 분야에 제가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국제관광전에도 제가 갔을 거예요. 많은 곳에 제가 지금 출연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밀양시 사람들이 모두 다 저를 알고 있어요.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홍보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캐릭터들은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부산의 소통 캐릭터 부기가 대표적입니다. 부산시는 부기를 상품화하지 않고 지역 기업의 저작권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입장에선 새로운 캐릭터 제작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인기까지 검증돼 활용 가치가 높다고 입을 모읍니다. 30여 개 기업이 부기를 활용해 기념품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기와 경제성, 지역성을 모두 얻는 캐릭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실제 경기도의 블루린과 대전시의 한꼬미 등은 폐기돼 자취를 감췄습니다. 친근한 이미지와 정책 홍보에만 집중해 지역성과 개성이 없는 캐릭터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공들여 만든 캐릭터들이 반짝 인기에 그쳐 사라지지 않도록 돕는 대회도 있습니다. 우리 동네 캐릭터 올림픽, 캐림픽입니다. 다양한 이제 그 공공 캐릭터들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 정책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당선작에 대해서 후속 지원 같은 걸 해드려요. 전문가 컨설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홍보 마케팅을 어떻게 할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린다던가, 뭐 컨텐츠 IP 박람회 이런데 이제 캐릭터 관련된 이런 전시회 관련된 것도 저희가 이제 참여에 대한 지원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전국의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만든 캐릭터 수는 약 500여 개. 관공서 앞이나 지역 행사에서만 가끔 볼 수 있었던 마스코트가 시대의 변화에 맞춰 SNS 등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면서 지역을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표영민입니다. 부평강 통시장,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도 없는 수입 공산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해 부산 시민이라면 한 번쯤은 가보셨을 텐데요. 야시장이 개설되면서 이제는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늘 전통시장 탐구생활에서는 부평 깡통시장을 둘러봤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부평 깡통시장, 부산 시민이라면 한 번쯤 와보셨을 텐데 전통의 대한민국 최초의 공설시장이라는 건 모르시는 분 많으셨죠. 사실 깡통시장은 단순한 전통시장의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깜깜했던 암흑의 시절 상인들이 힘을 합쳐 만든 국민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한국전쟁 그걸 어려웠던 시절을 다 보내고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장으로 우뚝 선 부평 깡통시장입니다. 깡통시장에는 최초라는 단어가 참 많이 붙어 있는데요. 야시장도 유명한 것 다들 아시죠?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 부평 깡통시장 야시장도 대한민국 최초 1호입니다. 나는 대형마트, 백화점 안 가고 깡통시장만 간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수입 공산품은 사실 없는 게 없고 저렴하기도 하죠. 굳이 사지 않아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먹을거리 역시 빼놓을 수 없죠. 부평시장 안에는 무려 5군데 음식 공장이 있어서 따끈따끈한 갓 나온 음식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고요. 부산에만 있는 당면국수. 부평시장 와야 제대로 맛볼 수 있습니다. 당면에 양념작을 비벼 먹는 국수.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더우나 추우나 올여름엔 미래와 과거가 함께하는 부평 깡통시장으로 오세요. 환전상을 속여 수천만 원의 엔화를 가로챈 6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5일 낮 12시 30분쯤 중구의 한 길거리에서 환전상 B씨에게 접근해 2천만 원 상당의 엔화를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동행한 다방 여종업원 C씨를 아내라고 소개해 B씨를 안심시킨 뒤 자신은 은행에 가서 돈을 이체하겠다고 한 뒤 돈을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신고받은 경찰은 사상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A씨를 체포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1일 오전 2시쯤 기장군의 한 법당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법당 내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법당에 촛불을 켜놨다는 주지 스님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